LG전자의 첫 5G 스마트폰 V50 ThinQ가 내달 19일 이동통신 3사와 오픈마켓, LG 베스트샵 등 자급제 채널을 통해 출시됩니다. 출고가는 119만 9천 원이 책정됐습니다. LG전자는 5G 스마트폰이 기존 4G 단말 대비 원가 상승 요인이 높다는 점에도 불구하고 110만 원대 저렴한 가격을 책정했다고 강조했습니다. LG전자는 첫 5G 스마트폰 출시를 기념해 5월 말까지 V50 ThinQ를 구매하는 고객들에게 전용 액세서리 LG 듀얼 스크린을 무상 증정하는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LG 듀얼 스크린 가격은 21만 9천 원입니다. 프로모션을 통해 합리적 가격으로 차별화된 5G 사용자 경험을 제공하겠다는 취지입니다. LG전자가 지난 2015년 출시한 V10에서 처음으로 선보인 세컨드 스크린을 화면 바깥으로 끌어내 멀티태스킹 성능을 극대화한 것이 주된 특징입니다. V 시리즈의 정체성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했고 탈착식이라 필요할 때만 장착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스마트폰으로 영화를 보는 동시에 LG 듀얼 스크린으로 출연 배우, 줄거리 등을 검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또한 화면 두 개의 게임과 컨트롤러를 각각 구현할 수 있으며 인터넷 강의와 학습 교재를 동시에 띄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안병덕 LG전자 모바일 마케팅 담당은 구매 부담을 낮춰 보다 많은 소비자들이 V50 ThinQ와 LG 듀얼 스크린의 다양한 매력을 제대로 경험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